한국의 대표 미남 배우 하면 원빈과 장동건이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탈모를 끼얹으면 안녕하세요, 윤혁사입니다. 오늘은 탈모에 좋은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워낙 각박하다 보니 스트레스성 탈모, 그리고 영양결핍성, 확산성 탈모가 쉽게 생깁니다. 탈모 추정 인구는 국내에서만 무려 1000만 명. 이래선 안 되겠죠. 그래서 탈모 영양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타민 B군과 L시스테인, 비오틴, 효모, 오메가3를 드셔라. 그러면 탈모가 개선될 것이다. 어떤 메커니즘이냐 하면 모발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가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이 세포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고, 효모 속에 있는 아미노산들과 시스테인, 비오틴 같은 원료들이 들어가게 되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죠. 이 원료들이 모낭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지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모낭에서 모발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제가 이렇게 다섯 가지라는 것이었고요. 이걸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솔루션을 제시를 했었죠. 자, 여기서 고함량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는 이미 기본 3종 세트에서 드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효모, 엘시스테인, 비오틴 이렇게 탈모 영양제만 추가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탈모 영양제 완성입니다. 추천 제품은요, 기본 3종은 여러 번 언급했었죠? 제품 링크가 담긴 사이트 링크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탈모 영양제, 효모, 엘시스테인, 비오틴. 이 제품들은 원료 차이가 크지 않아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제품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남겨둘게요. 약사님, 그러면 이렇게만 먹으면 모든 탈모를 해결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탈모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성 탈모, 확산성 탈모에만 해당합니다. 그럼 다른 탈모에는 효과가 없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발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를 먹으면 어떤 탈모에든 도움은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따라서 추가해야 될게 하나씩 더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도와서 모낭을 활성화시켜주는 미녹시딜 외용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탈모입니다. 유전적인 탈모다. 남성 호르몬성 탈모라면 호르몬을 제어하는 약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페시아의 성분 피나스트라이드, 그리고 아보다트의 성분 두타스트라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미녹시딜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호르몬 조절제는 부작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방하셔서 원장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동시에 다 써도 되나요? 네, 다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양제 기본 솔루션 다 챙겨 먹고요. 미녹시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원인인 분들은 피나스트라이드까지, 호르몬 조절제까지 처방받아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다 드셔도, 다 하셔도 괜찮아요. 상호작용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탈모 영양제 조합과 다른 원인에 대한 대응법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